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 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 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멋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요. 오늘 여호수아가 칼 하나 쓰지 않고 활 하나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그 튼튼한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오늘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아주 튼튼하게 생긴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바로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군사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그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일곱째 된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크게 외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말씀하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다 말씀해 주셨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렇게 튼튼하게 생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된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 크게 외치라고 하셨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아니 저게 말이나 되냐고. 아니 거기 갔다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니? 넌 이해가 돼? 아니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걸으시고 요단강을 우리가 갈라가지고 우리가 좀 건너왔잖아. 그런 건 그렇지만 아니 당신 정말? 아니 그런 하나님이 끝까지 여리고성 갔다가 그 문덤에 들까봐 그래?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시오. 그리고 앞에는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불도록 하시오. 그리고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은 맨 앞에 서도록 하시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든 사람들의 뒤를 쫓아오도록 하시오. 여호수아의 말에 모든 백성들은 순종하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대로 맨 앞에는 군사들이, 그 다음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이,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이, 그 밑에는 백성들이 줄을 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하였답니다. 그 모습을 가나안 군사들이 보았어요. 아니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를 지금 돌고 있잖아.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싸움도 잘한 줄 알았더니 저 별거 아니구만. 어이 어서 나 우리 밥이나 먹자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비웃으며 웃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들은 돌기 시작하였어요. 열심히 돌아, 열심히 돌자고. 엄마 다리 아파. 아니다 아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거야. 네가 오늘 현장을 다 봐야 돼. 자 엄마랑 같이 자. 엄마 어버 어버.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자녀들의 불순종한 것을 재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6일째 되는 날 한 바퀴를 돈 후에 7일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은 불평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지금 이 정도 우리가 돌았으면 벽도 하나라도 무너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기는 해. 아니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있어내야지. 아 지금 6일째가 돌았는데도 지금 뭐야 이거? 아무도 없잖아.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6일째가 돌았지 않습니까? 벽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일 우리가 돈다고 저것이 움직일 겁니까? 당신들 하나님을 또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어서 준비합시다. 내일은 일곱 바퀴요. 많이 돌아야 되니까 오늘 좀 잠 좀 푹 좀 자둡시다. 그렇게 하지요. 이제 7일째가 되었어요. 이제 맨 앞에 이제 군사들이 가며 그대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이 가며 나팔 부는 자 앞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기 시작, 두 바퀴 돌기 시작, 세 바퀴 돌기 시작, 네 바퀴 돌았어요. 다섯 바퀴 돌았어요. 아니 쟤네들, 아니 어지럽게 맨날 이렇게 돌더니 오늘은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몇 바퀴씩 도는 거야? 아니 이렇게 지금 두 가지에, 아니 이 상황 왜 저렇게 돌고 난리들을 치는 거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비웃기 시작하였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일곱 바퀴 도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 이제 일곱 바퀴 도는 때가 돌아왔어. 자 일곱 바퀴를 돌게 되니 앞에서 날 발을 불도록 하시오. 그리고 소리를 지르도록 하시오. 자기가 지를 수 있는 것에 최대한으로 지르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적을 보여줄 것이오. 아니 소리를 지르라면은 저기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고막이 터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나?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 성에 대고 소리를 지르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너네 자꾸만 넌 불평을 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고. 마지막이야. 일곱 바퀴 짜라고. 자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바퀴를 이제 다 돌자 앞에 있던 그 나팔이 불어내기 시작하였어요. 빠빠빠 빠바바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질러라! 와! 더 크게 질러라! 와! 더 크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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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였어요. 성이 움직여! 무너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일곱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를 도는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어.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 거기에는 소와 양과 염소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 그리고 바로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사는 그 창문 붉은 줄이 있는 그 창문을 찾기 시작했어. 붉은 줄을 찾아라! 붉은 줄을 찾아! 그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돼! 저기 있습니다! 어서 보호해라! 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바로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고 거기에 모든 생물들은 살아있는 것들을
말았대요. 우와! 정말 멋져요. 아니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두 바퀴 또 소리를 질렀다고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떤 튼튼한 성도 무너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나요? 원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네 번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믿고 날마다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이루어질 줄로 전사님은 믿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